안녕하십니까. 척포낚시 이정태입니다. 오늘은 군산입니다. 군산. 군산 마을 안녕. 주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어제는 갯바위 문효징어 잡으러 가고, 오늘은 아들하고 다시 또 군산에 왔습니다. 어제 갯바위에서 철수하고, 바로 밤새 달려가지고 군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군산, 제가 이게 촬영으로 원정 낚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군산에 처음 와봤고, 주꾸미 낚시도 처음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낚시 때는 제가 앞전에 리뷰한, 소개한 디포이 티로드. 이거 한치도 되고, 갑오징어도 되고, 내만 깔치도 되고, 심해 캠빈도 되고, 뭐, 심해 또, 뭐, 깔치도 되고. 대한계 갖고 아주 본전을 뽑습니다. 낚시반법하고 뭐 체비하고 몰라가지고 현장에 와서 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이런 거. 간단합니다. 합사에 핀돌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핀돌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양핀돌에 다시 핀돌을 이런 식으로 걸친 상태에서, 뽕돌 하나, 애기 하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추는 12호. 애기는 이게 한치 장비 그대로 들고 왔어요. 있는 애기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낚시 방법은 여기 한번 해보니까 쇼체킹인데,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슬랙체킹이라고 해야 되나, 라인만 살짝 뒹구는 방법. 뽕돌은 거진 움직임이 없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라인만 살짝 하는 슬랙체킹 방식이, 봉돌은 조금씩 움직이고 애기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낚시를 한번 해보기. 아이고, 모자도 안 갖고 급하게 온다고. 주꾸미가 올라오다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는데, 이거 보니까 가볍게 적킹을, 가볍게 챔비를 해주는, 세게보다는 살짝 챔비를 해주는 게 조금은 덜 빠진다 그러는. 이걸 좀 한 개 물어 좀 둘러 써야 되겠다. 날씨가 조금 살랑, 남쪽에 따뜻한 남쪽에 있다가 약간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왔더만 조금 살랑 추운 것 같습니다. 어이구, 빠지다 조금만. 촬영 버튼 누른다고 누르는 거 조금만 딜레이 주니까 바로 빠져버리네. 빨리 감는 이유가 있구나. 아직은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히트. 어이, 또 빠졌다. 이거 촬영 버튼 누르면 안 돼. 연속으로 계속 촬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버튼 누르는 순간에 빠져버리네. 텐션이 조금만 풀려버리면 빠져버리네. 챔질을 세게 해야 되나. 포인트를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주꾸미도 물이 안 가면 입질이 좀 더 마다하네요. 그래서 현장에 포인트를 조금 이동을 했는데, 이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카메라 꽉 잡기가 참. 히트. 군산 주꾸미, 군산 주꾸미. 히트. 지간 올라타갖고 입질하는 녀석도 있고, 그만 묵직하게구만 쓰레기 걸린 그런 느낌의 입질도 있고, 갑오징어나 쭈꾸미나 입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히트. 으이, 잡아라! 히트.
확실히 진품이 좀 큰 게 문제. 진폐가 좀 크네. 히터. 물색이 오늘 좀 탁해가지고, 현지민한테 물어보니까 물색이 탁하진 않은데 태풍 뒤라서 물색이 탁하다. 그래서 애기를 야광을 좀, 야광. 물색이 아무래도 탁하면은 야광 애기가 좀 낫지 않나 싶어서. 확실히 두 종류는 총알이 많아야 돼요. 애기가 좀 많아야 되겠습니다. 히트. 너무 밋하게 재미가 없어서 드랙을 좀 풀었더만. 너무 풀었나, 드랙을. 오, 싹거리, 싹거리. 야, 두 마리가 물었어. 이런 경우도 있구나. 채비를. 애장가 요것도 옆에 보니까 이게 잘 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뽕돌 대용으로 히트 드랙을 너무 열었다. 드랙이 너무 열었다. 히트. 어디에 물었는 건 모르겠다고. 애자에도 물고, 애기에도 물고. 욕심이 많은 아이. 히트. 아하, 아버지 돼 있다. 호, 야, 이거 묶고, 이거. 아, 요 안에 그게 들어가 있구나. 이야, 요놈들.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 조개 안에 이게 숨어 있구나. 이야. 와. 조개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조개 안에 쭈꾸미가 들어있는. 야, 따 이놈들. 이놈들 묵고 원신체로 도망가는 거. 이거 낚시로 해보니까 베이트릴도 일반 노멀보다는 하이기어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히트. 이거 뭐 내려가자마자 폴링 바이트가 바로 뭐 해. 금이네, 금이. 금이네, 금. 아유, 뭔 말, 아, 베이트릴도 하이기가 좀 낫고, 빨리 가면 오르는 게 좀 낫는 것 같고, 드랙도 꽉 쪼는 것보다 조금 풀어놓는 게 오히려 재임질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히트. 와, 오늘 스타일 엉망이다.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에 봐라. 이제 모자도 안 씌고 왔어. 스타일 엉망이다. 스타일 엉망이라. 요가 포인트 같습니다. 요가 싹 다 모이 되는 거예요. 네, 맞네. 이야, 배마다 각양각색의 특징이 있대요. 히터.
이게 이제 안전하게 이런 걸 파괴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이 좀 헤매기 시작했는데, 아, 이거 해보니까, 아, 이렇구나. 쭈꾸미 낚시 처음 해봤습니다, 솔직히. 물이 안 갈 적에는 어차피 요 선장님들이 배를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직으로 하면은 배가 밀면은 뽕도로 약간 들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 15도나 한 30도 정도 각도를 줘가지고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배가 밀어주니까 뽕돌이 탁탁탁탁 하면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딱 잡을 적에 느낌에 또 밑바닥 걸린 것처럼 그런 느낌. 물이 안 갈 적에는 선장님이 배를 밀어주니까 오히려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는 것 같습니다. 문체 조르고 세게 가고 할 적에는 액션을 조금 슬랙 지킹 해가지고 라인 지킹 이런 식으로 줄만 튕겨주는 액션을 취하는데 오히려 물이 안 갈 적에 제가 지금 계속 이거 잠들고 막 이대로 가만 잡고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히터. 물이 안 갈 적에는 배가 밀어주니까 오히려 가만 잡고 있는 게 입질 받을 확률이 더 낮다. 야야, 와, 이거 힘 좋다, 야. 다리가 떨어집니다. 해보니까 재미는 있네. 일단은 마리수가 많다. 오늘 현장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조항하고, 출조방 구하고, 다시 한번 육지에 가서 낚시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 급하게 노느라 항구를 낮에 못 비쳤는데 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군산에는 낚시 방법이 이렇게 낚시점을 통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데일피싱 여기 문의를 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데일피싱에 문의를 하면 배가 선사가 7척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7척이 있으니까 데일피싱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예. 제가 오늘 데일피싱 사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잡은 조가물은 오늘 아들하고 둘이서 잡은 조가물입니다. 한 3봉다리 했네, 3봉다리. 이게 한 10kg는 나가겠습니다. 10kg 정도는 오늘. 제가 마지막 철수 무렵 전에 잡은 거, 요거는 씨알이 좀 큰 거 이리 골라놨어요. 양은 데일피싱 그거 한 짐에 매장도 한 구밍 한번 해봅시다. 매장 전경이 여러 셈이다 보여. 요리 쭉, 요리 쭉. 사장님이 미모 이역선물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리 사장님 얼굴 골기 안 나고 오늘 배 좋은 배 소개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재미 좀 보고 네. 처음 하는 낚시라 그런지 처음에는 섣두르는데 네. 재미 좀 많이 봤습니다. 선장 좋은 선장님 알선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피하란 게 아니죠.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손님 많이 오라 한다든지 그런 거. 쭈꾸미 잘 나오니까 많이들 오세요. 이모 예사장님께서 예약을 받는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촬영 여기까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쭈꾸미 용품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저희 집은 쭈꾸미 용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요 사장님한테 제가 신세를 많이 짓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끝!